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시리즈로 말씀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오늘은 그 중에 양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부제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맺어지는 열매 이렇게 잡았어요. 제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양선이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지요. 갈라디아서 5장, 6장, 갈라디아서 말씀들은 계속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대꾸해서 말씀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맺는 열매가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맺는 열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이 본문으로 택한 이유,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런데 여기에서 선을 행하되라고 하는 말이 doing good, 선한 일을 한다 이런 말인데 이게 양선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어요. 양선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good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함. 그런데 이 선함은 그냥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말을 하죠.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goodness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양선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00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에서 선하심이 goodness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 목자의 선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선함이 뭐예요?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함. 그래서 이 goodness,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착한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된 goodness를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깊이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들이 나눴던 자비하고 양선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자비를 베푼다, 선함을 행한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 그런 의문이 혹시 드세요? 참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아무 고민 없이 보시는 분들이 참 많죠.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차이일까? 어떻게 구분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이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이 시리즈는 우리 묵상팀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묵상팀에게 이 양선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을 때 묵상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자비는 역지사지에서 나오는 마음이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과 연결해보면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역지사지에서 나오는 것이고 양선은 자비로부터 나오는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자비는 역지사지에서 나오는 마음이고 양선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자비 없는 양선은 시끄럽고 양선 없는 자비는 무기력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자비 없는 양선은 명목상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자비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양선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짝을 이루고 있기도 하고 어떤 연속상성에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열매 사랑? 사랑 다음에 우리들이 오래 참음을 배웠죠. 기억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음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비와 연관시켜서 보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자비를 경험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양선이구나.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수평적인 관계가 있더라고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아를 때 수평적인 관계에서 오래 참음이 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열매에서부터 수평적인 양선의 열매들이 나오는구나.
저는 굉장히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양선을 생각하면서 제가 좋은 글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보셔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오래전에 나왔던 책 중에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오래전 미국 세팅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오래전 미국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대로 서커스라고 하는 제목인데 내가 10대였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를 구경하기 위해 매표소 앞에 줄을 서 있었다. 표를 산 사람들이 차례로 서커스장의 안으로 들어갔고 마침내 매표소에는 매표소와 우리 사이에는 한 가족만 남았다. 그 가족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12살 이하의 아이들이 무려 8이나 되는 대식구였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결코 부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비싸진 않았지만 깨끗하고 아이들의 행동에는 기품이 있었다. 아이들은 둘씩 짝을 지어 부모 뒤에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아이들은 그날 밤 구경하게 될 어릿강대와 코끼리 그리고 온갖 고개들에 대해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들이 전에는 한 번도 서커스를 구경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은 그들의 어린 시절에 결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임에 틀림없었다. 아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얼굴로 맨 앞줄에 서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자랑스럽게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 표정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이게 우리나라 세팅에서는 되게 오글거려요. 미국 세팅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정말 멋진 가장이에요. 남편도 미소를 보내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 역시 훌륭한 여성이요. 이때 매표소의 여직원이 남자에게 몇 장의 표를 원하냐고 물었다. 남자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자랑하듯이 말했다. 우리 온 가족이 서커스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표 8장과 어른표 2장을 주시오. 여직원이 입장료를 말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어머니는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놓고 고개를 떨구었다. 남편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남자는 매표소 창구에 몸을 숙이고 다시 물었다. 방금 얼마라고 했소? 매표소 여직원이 다시 금액을 말했다. 남자는 그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않은 게 분명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말할 것인가. 한껏 기대에 부푼 아이들에게 이제 와서 서커스를 구경할 돈이 모자란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때였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나의 아버지가 말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2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몸을 굳혀 굽혀 그것을 다시 주워들더니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여보시오 선생, 방금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이것이 떨어졌어. 남자는 무슨 용물인지 금방 알아차렸다. 그는 결코 남의 적선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절망적이고 당황스러운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내밀어준 도움의 손길은 실로 큰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남자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20달러 지폐를 꼭 움켜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소 선생, 이것이 나와 내 가족에게 정말로 큰 선물이 될 것이오. 남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들은 곧 표를 사갖고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갔다. 나의 아버지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 당시 우리 집 역시 전혀 부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날 밤 서커스를 구경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결코 허전하지 않았다. 책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기뻤어요. 감사한 일이구나. 양선, doing good,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던 그때, 지난주죠, 저희 가족이 저희 집사람과 제 아내와 제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차를 타고 아마 식사를 하러 가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요 바로 교회 앞에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무단횡단을 하고 이 카트를 가지고 무단횡단을 했는데 그 턱을 못 넘어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차는 2차선으로 되어 있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깜빡이를 켜고 그 할머니 앞에 차를 세우고 그리고 아들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카트를 도로까지 옮겨드리고 할머니 위험하지 않도록 가시도록 하고 차 안에 다시 타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마음이 기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 어쩌면 그 길에서 제가 이 양손이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었다면 어쩌면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차를 대놓고 작은 일을 하면서 제 마음이 기뻤어요. Doing good.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작든 크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 선한 일을 행하는데 기회 있는 대로 하라.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우리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너희들이 의지적으로 해라.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너희들의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너희들이 선을 행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으로 들려줬고 또 모든 이에게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들에게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대상이 있고 또한 제 속에 묵상되었던 것은 사람들만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들에게 나오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누군가 앞에, 내 앞에 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 누군가를 의식하면 우리들의 행동은 달라지죠. 예의가 생깁니다. 우리들이 성령님 앞에 서서 누군가를 바라본다고 할 때 누군가를 향해 행하는 그 행동들은 예의 바른 일, doing good, 선함이 우리들에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선함이 나오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서 예의 바름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우리는 성령님 앞에 서 있는 존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적절한 예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제 마지막 코스로 요르단을 지나갈 때였어요. 이게 사막길을 쭉 지나가게 되었고 중간에 버스에서 이제 휴게실에 내려서 잠깐 쉬는 순간이었어요. 그 휴게실이 뭐 이렇게 한국처럼 많은 데가 아니니까 또 한국 사람들이 쉬는 데가 거의 이제 일정했던 것 같아요. 내렸더니 다른 한국 사람들 그 성지순례를 온 팀들이 여럿 있었어요.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나와서 이렇게 쇼핑하는 곳을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제 옆으로 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오, 김병삼 목사님 닮았다. 제가 좀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확 띄는 외모잖아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인이 그분한테 김병삼 목사님 맞아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면서 오, 진짜 목사님이군요. 사진 한 장 찍을 수 있을까요? 저야 뭐 늘 웰컴이죠 뭐.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오더니 또 사진을 찍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저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교인이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저도 찍죠. 그래서 우리 교인하고 찍다 보니까 다른 우리 교인이어서 또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제가 차를 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요, 제가 자기들하고 늘 이렇게 버스 같이 타고 다니니까 이런 사람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저를 알아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같이 찍었던 기억이 나요. 자,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성령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이 성령님께 무감각해지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무감각하게 느끼기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의식되지 않는 거죠. 뭐 정말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담임 목사와 함께 당연히 걷고 먹고 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우리 교인들에게 아 그냥 담임 목사라고 생각했지만 아 누군가 담임 목사님이 이런 분이군요 할 때 새롭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들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들이 나누면서 우리들이 무감각하게 살았던 우리들에게 잊혀졌던 성령님,
우리들이 분명히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들에게 무감각하게 느껴졌던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너희를 지켜보고 계시고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할 때 우리들에게서 시작되는 예의 바름, 성령님 앞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행할까,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양선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의라고 하는 말이요, 영어로 courteous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court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궁정, 뭐 법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의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궁전에 있다, 법정에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의는요, 우리들이 궁전에 있을 때 궁전에서 갖추어야 될 우리의 행동, 이것을 예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양선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이 성령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성령님 앞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우리들의 삶이 양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우리들에게서 그리스도인다움 예의가 나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들이 친절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친절하신 분이구나.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너그러운 행동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예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구나. 우리가 누군가를 높이고 예의 바르게 생각하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한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래서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예의 바르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나와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예의 바르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성령님 때문에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가, 그 행동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참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이게 단순히 착한 성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런 말하고도 지금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 어떤 그 사람들에게 도덕적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인에게는 공인의 책임이 있어. 뭐 우리들이 생각하는 공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참 우리들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죠. 아니, 대통령 뽑는데, 뭐 장관을 뽑는데 왜 그 가족들까지 이렇게 난리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다른 사람이 했으면 그냥 잘못했네 라고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가족이기 때문에,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통 사람이라면 그것이 용일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노블리스 오블리제, 우리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군대 가지 않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대통령 후보 중에 하나가 군대를 가지 않는 것 때문에 대통령이 안 됐어요. 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 정도는 요구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정몽준 씨 아들이 한번 말을 잘못했다가 아니 SNS에 한국 국민의 정서가 미개하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순식간에 대통령 후보의 사람이 날아갔어요. 아니 애 말 하나 한 것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인 거죠. 당신 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아들에게 그런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가 공인이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인 당신에게도 이런 책임을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아들과 딸이 왜 사생활에 간섭합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대통령이 아니면 우리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섭고 참 어려운 일 같지만 여러분 대통령, 장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Goodness, 선함. 아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이 살고 나도 죄짓고 너도 죄짓고 이렇게 죄짓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 courteous, 예의, 하나님의 궁전에 거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noblesse oblige.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우리들이 선하게 사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부분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행동인 거죠.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것들이 부담으로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goodness,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거운 굴레로 느껴지면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것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권이구나, 이 선함이 우리들에게 특권이구나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양선,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들에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양선, 선함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진짜 지옥을 향하던 우리들의 삶이 천국을 향해 가는 삶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야 내가 진짜 1등석을 타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그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면 이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행동들이 나와야 될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들을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남편으로서의 권리가 있어, 나는 아내로서의 권리가 있어,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어, 나는 담임 목사로서의 권리가 있어, 나는 장로로서의 권리가 있어, 목사로서의 권리가 있어, 나는 교인으로서 내 권리가 있어. 사람들은요 누구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예의 바르기를 원하죠. 내 권리를 가지고 상대방이 예의 바르기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사회는 무례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령의 열매를 믿는 우리들로 인하여 이 사회가 무례함이 아니라 예의 바른 사회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 땅 위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니 모든 사람들이 예의 바른 것을 다 좋아하는데 우리는 왜 예의 바르지 못할까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로서의 양선, 이 선함이 예의 바른 우리들의 삶을 바꿔놓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될 텐데 우리는 성령과 참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말씀드려요. 이 예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무례히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종종 부부 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무안을 주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런 경우를 보면 아, 저 사람은 둘이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왜 이렇게 무시합니까? 왜 이렇게 무례히 굽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니까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랑은 절대로 무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은 절대로 무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이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저에게 정말 이렇게 에너지를 만드는 엔돌핀을 나오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목회를 하면서 저를 통해서 또는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표현하는 거죠. 이게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목회자에게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뭐 한 10여 년 전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집회를 할 때 뭐 그때는 뭐 제가 젊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많이 다니지만 늘 이렇게 10여 시간씩 비행기를 타면서도 이제 에코노미를 타고 다니니까 많이 힘들죠. 그런데 집회를 끝나고 공항에 딱 와보면 좌석이 바뀌어져 있어요. 비즈니스로 바뀌어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퍼스트 클래스에 가서 탄 적도 있어요. 당황했어요. 나는 이런 표를 끊은 적이 없는데 왜 바꿔줬죠?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는 집회 때 참석했던 그 교인이 이야기를 해서 클래스를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요, 저 자랑 같기는 하지만 제가 비행기에 타서요 한국으로 오는 동안 제가 진짜 좋은 고객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승무원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고 아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너무 고맙고 황송해서요 제가 승무원한테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별로 어려운 것도 잘 시키지 않고 그리고 집에 오면 저에게 친절했던 그 승무원의 이름을 꼭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항공사에 편지를 씁니다. 이번 제가 오는 동안 이런 이런 승무원이 저에게 너무너무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편지를 써요. 감동해 주세요. 제가 굉장히 좋은 고객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알지만 몇 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비행기에서 승무원에게 그 컵라면을 이렇게 던진 사람, 때린 사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비행기를 타러서 무례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자리가 내가 여기 받는 이 대우가 저에게 황송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무례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무례한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이 자리를 샀으니 나는 이만큼의 대우를 받아 마땅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마땅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내가 받는 그 마땅한 권리는 결코 우리들에게 선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이 왜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예의 바를 수 있는가?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의 바를 수 있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내가 받는 이 대우, 이 사람과 만나는 이 자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 그러니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포기하신 그 권리가 우리들에게 크니까. 죄인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우리가 지옥행 티켓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천국행 티켓을 바꾸어 탄 우리들의 모습, 걱정과 근심과 불안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의 삶을 소망과 기쁨과 기대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으니 내가 받을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저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자신의 특권을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교만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우리들에게도 선함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립 얀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나 정치적으로 깨끗한 곳이라기보다는 다른 죄인들을 환영하는 죄인들의 모임으로 인식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당신을 그렇게 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들에게서 양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권리 포기,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양선이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 부분을 우리가 케노시스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권리를 다 포기하셨대요. Goodness, 하나님의 선함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 보면 23장 39절에 보면 양편에 있는 강도가 다른 말을 하죠. 나를 기억해달라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도 구원해보라. 그런데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비난을 받으며 그 사람에게 조롱을 다르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리를 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권리 포기하셨어요. 그래, 내가 화가 나서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니 내가 내려오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권리 포기였어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나오는 양선, 선함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좀 찔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함으로 대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례했던 일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해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가져야 되는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교회가 이러면 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도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이거 지켜야 되고 고난의 교회에 대하여 비난하는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들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근데 저는 노블리스 오블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우리들이 어떻게 섬기고 이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우리들의 선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 그것이 교회다움과 성령의 열매로서의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낙심합니다. 선함을 행하며 우리는 늘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권리를 포기함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마음이 내킬 때 선을 행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아, 저 사람 오버하네. 야,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저는 그게 양선이라고 생각해요. 오버하는 겁니다. 서프라이즈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goodness, 이건 서프라이즈한 거예요.
한 주간 우리들의 삶에 이 서프라이즈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사업을 하는 분인데 기사가 있어요. 한 번은 식사를 하면서 그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날은요 잠깐 나와 있는 사이에 기사가 아니 자기가 모셔야 갈 사람들이 타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기도 하고 아무튼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기사를 좀 바꾸세요.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랬더니 장로님 저기 이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 저라도 데리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 그만두게 하면 어디도 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매일 고민하는데 그 사람 쓴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장로님께 얘기했어요. 참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얼마나 오버하는 거예요. 내가 부릴 수 있고 내가 편하려고 쓰는데 그 사람 나도 쓰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삶에 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우리들 중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들이 당연하게 누려야 되는 권리를 우리들이 조금만 포기하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선함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선함을 바라보며 아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군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이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하나 늘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가지, 다음 한 주간 우리들에게 선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